오늘의 메뉴는 편스트랑 누수영님의 우유버터 봉골레예요. 볼에 바지락 한 봉지, 미지근한 물 1리터, 굵은 소금 3틀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바지락에 사는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줘요. 미지근한 온도, 바닷물 염도, 어두운 갯벌 환경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숨쉬게 해주면 불순물이 이렇게 나와요. 30분 후 해감이 되면 흐르는 물에 씻어 놓아요.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 때 화이트 와인이 없다면 잡내 제거용 3가지 후보 중 미림을 사용해도 좋아요. 맛술은 발효식초, 미림은 약간의 당도가 있는 달큰한 술, 청주는 그냥 술이에요. 달군 팬에 버터 20g과 편마늘을 넣고 마늘이 노릇해질 때까지 중불에서 볶아줘요. 불을 켠 상태에서 바지락을 넣으면 기름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꼭 불을 끄고 해감한 바지락을 넣어줘요. 다시 불을 켜고 바지락을 뒤적이며 입이 벌어질 때까지 강불에서 익혀줘요.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미림 3티를 넣고 익히다가 바지락의 입이 다 벌어지면 육수는 남기고 바지락만 건져내요. 바지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들기 때문에 오래 익히면 안 돼요. 바지락 육수에 멸치액젓 1티, 물 500, 우유 300ml를 넣고 중불에서 한 소금 끓여줘요. 파스타면은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게 면을 넣어주고 센 불에서 익히다가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약불로 10분 끓여줘요. 국물이 졸아들면 체다 치즈 한 장, 버터 20g을 넣고 면이 꾸덕해질 때까지 약불에서 잘 섞어줘요. 다진 마늘 0.5티를 넣고 섞어주고 익혀놓은 바지락, 맛소금 2꼬집을 넣고 섞어줘요. 접시에 담고 후추를 뿌려주면 우유버터 봉골레의 완성이에요.